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남입니다. 오늘은 파티클 배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티클을 만들 건데요. 파티큘러라는 유료 플러그인 말고 기본 효과인 CC 파티클 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꽃 휘날리는 듯한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컴포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해줄게요. 여기에 파티클을 넣을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검정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파티클을 넣어볼게요. 파티큘러면 좋겠지만 유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기본 효과인 CC 파티클 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자가 생성되는데요. CC 파티클 월드는 파티큘러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효과를 선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리드 앤 가이드 탭을 열어서 전부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해졌죠? 좋습니다. 이제 파티클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우선 벌스 레이트 부분을 조절해서 파티클의 양을 조절해 볼게요. 0.7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듀서 부분에서 파티클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과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부분을 조절해서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요. 라디우스를 조절해서 나오는 모양을 더 넓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서 가로로 긴 형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세로는 필요 없으니 0으로 만들어주고 Z축은 앞뒤인데 적당한 간격으로 조절해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파티클들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피직스를 조절해볼게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한 번씩 선택해보고 어떤 움직임인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우선 볼텍스로 골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시작하도록 프로듀서 부분에서 시작 위치를 조절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맨 아래서부터 생겨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비티 중력은 그냥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파티클의 모양을 바꿔볼게요. 파티클 탭을 열어보면 파티클 타입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크넨 앤 페이디드 스피어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벌스 사이즈와 데스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살랑살랑 올라올 수 있도록 움직이는 속도를 줄여줄게요. 여기 피직스에서 벨로시티가 움직이는 파워를 담당하는데요. 여기를 0.1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죠. 근데 아래쪽에서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네요. 파티클의 생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롱제비티가 있죠. 여기를 10초로 늘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10초간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컬러도 설정해 볼게요. 시작 컬러와 끝 컬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 줍니다. 저는 약간 불꽃 같은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움직임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라 피직스 속에 엑스트라를 5까지 늘려줄게요.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바람이 부는 듯이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피직스 속에 디렉션 액시스 열고 액시스 X를 조절해보면 어때요? 옆으로 기울어지죠? 만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면 여기 액시스 Y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우측으로 가도록만 세팅해주고 플레이해보면 왼쪽 위가 약간 비는 느낌이네요. 프로듀서에서 포지션을 조절해서 살짝 왼쪽으로 당겨 올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있는 입자들을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엑스트라 탭에서 뎁스 큐를 열어볼게요. 여기서 타입을 페이드로 골라주면 멀리 있는 입자들이 어두워졌죠.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파티클이 빛을 내도록 글로우 효과를 넣어볼게요. 효과를 넣어주고 글로우 스레쉴드를 조절해서 적당한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글로우 효과 하나로는 사실 큰 빛이 안 나는데요. 효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D로 하나 복제해서 세게 빛나도록 만들어줄게요.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하니까 입자가 너무 커 보이네요.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뒷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라디언트 램프 효과를 넣어줄게요. 여기 두 점으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라디얼 램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동그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지죠. 이렇게 왼쪽 아래 동그란 모양 위치시켜주고 컬러는 레드와 블랙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솔리드 위치는 파티클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컬러와 모양을 미세 조절해주면 파티클 배경 완성입니다. 자, 어떤가요? 기본 효과인 CC 파티클 월드로 파티클 배경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자막이나 카메라 움직임을 넣어서 모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에 파티클을 합성해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